가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진물도 많이 나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피부가 없으니까요. 네네. 이제 몸에 이제 단백질, 뭐 물 이런 게 다 피뿐만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였고요. 아, 눈에도 이제 눈, 코, 입만 내놓고 다 붕대 감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서 진물 계속 흐르고 또 이제 이게 피부가 진피가 이제 한번 화상을 입으니까요. 자꾸 줄어들어요.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아. 눈도 감을 수 없게 되고 24시간을 제가 이제 눈을 뜨고 있었죠. 네? 네, 24시간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이 딴 게 올려져서.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그 졸리면 어떻게 해요? 아파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진통제 맞으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잠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거의 뭐 무서워서 아파서 잠 못 자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렇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중환자실에 벌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진물이 막 눈을 막 가리고 있고 거의 뭐 잘 안 보였어요. 계속 흐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벌레가 앉았는데 너무 그때 이제 슬프다고 생각한 게 뭐 어디 하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 제가. 그렇죠. 고개를 흔들 수도 없고 눈을 깜빡일 수도 없고 그 팔이 하나 쫓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네, 피부 대신 붕대를 감아놨지만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매일 이제 소독을 하러 치료실에 가요.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사하는데도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치료사분이 이제 이지선 씨 치료 가셔야죠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죽으러 부르는 것 같은 그렇게 너무나 그게 너무 큰 뭐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이제 가서 느껴야 될 고통이 크니까 굉장히 공포가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골맞을 때도 소독하잖아요.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몸의 55%를 다 이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마취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매번 매일 하는데 마취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진통제를 맞고 하지만 뭐 저 말고도 환자분들 많으시니까요. 가면 또 좀 기다려요. 그 문 앞에서 나 네. 이제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막 비명을 지르거든요. 지옥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료 받고 오면요, 이렇게 그냥. 막 온몸이 다 발발발발 떨려서 이가 막 계속 덜덜거리고 그리고 낮에만 해도 가족분들 면회 와서 막 이야기하셨던 분이 밤이 되면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심장 정지가 오는 거예요.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커튼을 막 치고 막 가족들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막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 이제. 아이고. 이제 그런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8명의 환자분 돌아가시는 걸 이제 밤마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전쟁터라고 기억할 만큼. 아, 네. 사실 제가